아, 드디어 발매를 했네요. PC판 레지던트 이블 리마스터 버전이고요.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저것 실행만 해놓고 끝은 안 보고 있네요. 와이드 오리지널 얼터네이트? 뭐야 이거 컨트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한번 얼터네이트로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이드로 like climbing mountain, like hiking, like talking walk, relaxing. 제일 쉬운 걸 하죠. 우리의 진로님으로. 바이오하자드를 처음 접한 거는 벌써 몇 년이야. 15년, 20년 가까이 된것 같은데. 원을 진짜 재밌게 해가지고, 진짜 무섭게 막 떨면서 했어요. 원은, 제가 그때 당시에 플레이스테이션 1이 없어서 그때 세턴을 갖고 있었거든요. 세턴은 플레이스테이션 1보다 좀 그래픽이 좀 떨어졌어요. 세턴으로도 내가 한 네다섯 번깬것 같아요. 그 PS, 그러니까 처음 오리지널 버전을 리마스터한, 그러니까 미카미 쓴 지가 이제 리마스터 한 거죠. 완전 독점으로만, 게임큐브 독점으로만 만들겠다고 해서 닌텐도에서도 기술을 지원을 했어요. 닌텐도가 이제 게임기를 만드는 회사지만, 뭐 마리오나 이런 거 되게 유명하잖아요. 그렇듯이, 프로그래밍 하는 것도 이게 다 공개를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걔네들 어떤 기술적인 거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캐릭터가 움직이는 데 있어서도, 뭐, 마리오가 이렇게 움직이는 데 있어서도, 그 손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어떤 테크닉 같은 게, 그 닌텐도는 가능한데 똑같은 기계를 두고서, 만약에 닌텐도 64를 두고서 말할 때, 그 닌텐도 64에서 나온 거 슈퍼마리오 있잖아. 그거를 다른 제작사에서는 그 흉내를 못 냈다고 그래요. 그렇듯이 기술을 약간 숨기고 있는 듯 하더라고요. 어떤. 그래서 자기들이 이제 소프트를 만들 때그 기술을 쓰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캡콤에서 미카미 신지가 이제 게임 큐브로만 게임을 내겠다, 바이오하자드를 해서 이제 닌텐도랑 계약을 하고, 계약할 당시에 그 마리오 아버지인 누구지 이름이? 갑자기 생각났는데? 아, 갑자기 생각났나. 마리오 만든 사람. 그 사람까지 같이 나와서 이렇게 인터뷰를 했던 걸로 기억합니다. 아, 이름이 생각이 안 나. 하여튼, 닌텐도의 어떤 기술적인 지원도 받고 해서 만든 게이 바이오 하자드 리메이크 작이죠. 바이오하자드 제로도 나왔고요. 그리고 바이오하자드 4도 나오게 되고요. 완전 명작이죠. 아, 제로가 약간 떨어진다고 하더라고요. 제로는 저도 아직 플레이를 해보지 못했어요. 자, 이제 저택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There are only three STARS members left now. Captain Wesker, Barry, and myself. We don't know where Chris is. 크리스마 어디로 What 사라졌어? is this 같이 달려 place? 들어왔는데. Not quite your ordinary house, that's for sure. Hey, Wesker, where's Chris? Jill, no. 지금 60프레임으로 You don't want to go back out there. 하고 있습니다.
게임 큐브판이랑 모든 게임기 지금 현 세대기인 엑스박스 1이나 그 플레이스테이션 4도 전부 딱 30프레임인데 역시 궁극의 게임 머신이죠. PC로는 60프레임 로 플레이를 하고 있습니다. 지리 이제 크리스가 저쪽에 있을 거, 저쪽에서 총소리가 나니까 한번 가보자고 하니까 베리가 같이 가준 거죠. 조정 방식을 오리지널 말고 지금 얼터네이트라고 해가지고 지금 그 방식으로 했는데 약간 어색하진 않아요? 더 편한 것 같아. I think you'd better take a look at this. What is it? 조종이 더 쉬워지겠는데, 이러면? 그 전형적인 그 스타일 있잖아요. 리모컨 스타일. 위, 아래하고 방향 전환해서 가는. 지금 괜찮다. 조작은 이게 더 나은 것 같아요. 그렇게 조작하는 것보다, 오리지널보다. 잉크리브. 되게 조작이 쉬운데? 약간 이게 조작이 힘든 맛에, 조작이 어려운 맛에 지금 되게 예전에 힘들었는데. 처음에 원할 때. 조작도 어려우면서 막그 좀비가 어슬렁어슬렁 오잖아요. 그 자체가 그 공포였어요. 약간 그 느낌은 없지만 조작은 상당히 편해졌네요. 좀비를 잘 피해서 다닐 수 있을 것 같아요. 매그넘으로 3대를 맞아야 돼? 베리 딱 헤드샷으로 하나 빡! 얼마나 멋있어, 그러면. I found Kenneth killed by this thing. Let's report this to Wesker. 레스카한테 보고하러 갑시다. 지금 들수 있나? 엠블렘. 갑시다. 웨스카, 웨스카. 옛날 막 벽을 비비면서 다녔는데. 잠깐만. 방금 문이 닫히면서 했는데. 아까 그 죽었던 좀비가 없어졌나? 질, help me look for him. Let's not leave this hall. Good idea. 한 바퀴 돌아야죠. 웨스커가 뒤에 숨어 있을 수도 있으니까 대장한테 지금 이걸 보고해야 돼요. 좀비가 있다는 걸. Barry. Any luck, Jill? No, nothing. What's going on around here? I can't figure it out. Same here. Chris and now Wesker. There's not much we can do. We can search for him separately. I'll investigate the dining room again. Okay, then I'll try the door on the other 솔직히 side. 30프레임이나 60프레임이나 그렇게 차이는 없어 보여요. 어떤 분들은 30프레임보다는 60프레임이 아니 60프레임보다 30프레임 더 게임하기에 좋다는 분들도 계세요. 피핀하고 막핀을 하고 Listen. Something happens. Let's meet up in this hall. Got it? Okay. 뭔일 있으면 여기서 보자고? 알았어. 난 거기 다시 가봐야겠어.
문이 닫히면서 으 하는 소리가 났거든. 그 시체가 그러면 사라졌단 소린데 확인을 한번 해보자. 없어. 역시 시체가 없어졌어. 걔가 다시 살아난 거야. 분명히. 위 아래 위 위 아래 위 아래 위 위 아래 가볼까? 여기는 베리가 맡기로 했는데 지금 갈 필요 없을 것 같은데 저기 있을까? 멀리지? 아니 여기 가지 말자. 일단 우리는 밖으로 나갑시다. 오 소리 났어. 저쪽에 있나봐. 와이드로 고해상도로 하니까 또 탈은 맛있네요. 이쪽은 자기 없고 다음에 이게 오리지널 게임하고는 많이 틀려요. 비슷한 장면이 있고 여기는 똑같은데 이 구성 퍼즐 자체는 똑같은데 도저히 어려웠어. 이쪽에 지도가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지도. 원래 지도가 있었나? 여기 지도인가? 지도는 뭐야? 지도는 키아나의 배정이 안 된, 아, 여기 있다. 알비가 지도구나. 갓또 어? 총이 왜 안 나가? 총 어떻게 쏜 거야? 아 이걸로 쏴야 하는 거야? 참 그냥 오리지널로 할까? 약간 좀 어색해요. 아, 총 쏘는 거 되게 어색한다. 얘 죽을 필요 없어. 어, 잠겼네?
아까 말하다 말았네. 결국에는 뭐 다, 아 이거는 안 됐었구나. 바이오하자드 4 같은 경우는 PS2로 이식됐고 원래 다 독점작이었거든요. 바이오하자드 게임은 다 닌텐도로만 만들겠다고 해서 미카미 신지가 해서 만들었는데 그래서 틀어져서 이제 미카미 신지가 퇴사하게 된 계기가 되죠. 결국엔 이제 리마스터까지 전부 다 이식되게 되었네요. 벌써 세월이 한 15년 지났으니까. 아, 그 다음에, 아, 지금 뭐, 수도로 가면 안 되나? 위로 가야 되나? 잠겼고, 잠겼고, 위로 내려갈 수 있네. 위로 올라가볼까? 아, 이게 새로운 방식으로 하니까 어색하다. 어색하긴. 그래픽은 훌륭합니다. 중간에 바꿀 수 있나? 컨트롤 바꾸자. 옛날 방식. 오리지널 방식으로 바꾸고. 변사 아이템은 오토로 되어 있네. 자, 오리지널 방식으로 다시 바꿨습니다. 엑스 버튼으로 뛰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어? 여전히 총이 안 쏴져? 총 쏴. 힐을. 이게 아니야, 이게. 컨트롤. 바꿔서 B타입. 어택. 런. X가 런인데. A가. 넛 어택. 이 설명 Y 맵. 이가 런도 못하나? 이거 이건 B인가 보다. B. 인가 봐, B. 아, 이거만 좀 바뀌었으면 좋겠구만. 뭔가 더 어색한데? 이게 상당히 멋진 장면이었는데, 여기가?
뭔가 어색해. 축을 어디에 두는구나. 이게 뭐니? 이 조작감, 예전 조작감. 이게 웬만한 사람들은 조종, 진짜 처음 하는 사람들은 엄청나게 힘들죠, 이 조작이. 여긴 가는 길이 아니었어. 큐브 그래픽이 더 좋았던 느낌이 드네. 이 그래픽은 좋긴 한데, 느낌이 뭐라고 해야 되지? 뭔가 어색하고, 지금 그래요. 멋지다는 생각이 좀 안 들어요, 지금. 베레한테 가야겠다. 베레 가던 길로 탐색을 해요. 탐색. 얼터네이티브 해서 그걸로 할까? 이쪽 얼터네이티브 해서 이렇게도 할 수 있구나. 아니네? 안 되네? 그래픽이 뭔가 좋긴 한데 뭔가 뭔가 이상해. 어, 이거 일어날 것 같지? 예? 컨트롤. 얼터네이티브와 섞어서. 어, 섞어서. 오케이. 섞어서. 섞어서 하는 게 딱 좋네. 조작만. 어? 뭔가 이상하다? 여기에 뭐가 있었는데? 아, 예전 기억으로. 어, 여기 탄이다. 뭐 이렇게 많어? 컴바인.
많이 자려요. 오! 깜짝 놀랐네. 바로 돌자마자 나오냐? 뭐야 이게 또? 싸울 땐 없겠지 뭐. 꼭 좀비를 꼭 죽여야 되는 건 아니니까. 잘 됐고. 몇 시야? 됐어? 응, 그래. 이상하게 게임 큐브까지 더 그래픽이 좋은 것 같은데. 뭔가 좀더 생동감 있다고 해야 되나? 바바바바바. 이거 어떻게 열더라? 안에서 잠겨있네. 유스. 어? 뭐야 이거? 아, 이거 총만, 아이고. 총만 띄워야 되나 보구나. 으흠. 진동 잘 와. 와, 열 시다.
오케이. 멘션 열쇠. 나중에 합시다. 여기는 약간 처음에 바이오하자드를 처음 잡혔을 때 진짜 무서웠어요. 코너를 못 돌겠더라고요. 무서워서. 느릿느릿 오는데도 그 조작이 어렵다 보니까 너무 어려워. 좀비가 느린데도 불구하고. 나 처음 장면에서 그 유리창 깨고 개가 튀어나올 때 진짜 놀랐네. 키 하나만 쓰나? 찾았나? 어? 계속 쓸 수 있네? 이게 다 쓰면 이게 없어지는데? 키를 다 쓰면 없어져. 내 기억으로는. 원래 이쪽에서, 이렇게 튀어나왔거든? 반대로 밀어야 되나? 반대로 밀어주세요. 탄창. 얼굴 크게 크게 나왔네. 이때가 제일 이쁜 것 같아. 이쁘다기보다는 이때가 제일 얼굴형이 괜찮은 것 같아. 아, 일로 들어왔나 내가? 5나 5 이후에 그 질, 그, 레벨레이션이라든지, 질 얼굴이 좀 더 이상해, 나와서 더 남성적으로 변해 있어가지고, 마음에 안 들어. 차라리 이때까지가 괜찮은 것 같고. 이, 지금 열 수 있는, 지금 락빗으로 여는데, 크리스로 플레이하면 이걸 못 여는 걸로 알고 있어요. 뭐, 다른 열쇠나, 뭐, 이런 걸로. 어휴. 어딨어? 어딨어? 못 가져가. 어이구, 씨. 가득 차가지고 못 가져가, 아이템. 아, 참. 아이템을 못 가져가. 아이고,
점점 예전 레트로 게임기를 가지고 있을 만한, 하긴 그 향수 때문에 갖고 있는 경우도 있지만, 저도 같은 경우는, 저도 지금 게임 큐브를 가지고 있는데, 이 게임도 물론 있어요. 큐브 게임으로, CD로. 조그마한 컴팩트 CD 있죠? 점점 갖고 있을 만한 이유가 없어지는 것 같아. 이렇게 다 리메이크 돼가지고 더 좋은 환경으로 나오니까. 아, 이거 참. 나 완전 다 가득 차가지고 뭐 아무것도 못 가져가는데. 그냥 샷건 들어야 되잖아, 이것도. 못 들어. 이거 참. 응금용 당검. 야, 어디 가서 그 박스 찾아야 되는데 박스 도대체 어디 있는 거야? 상자, 아이템 상자는 아이템 상자. 그냥 이것도 참 신선했어. 이렇게 가지고 다닐 수 있는 게 한정된다는 거. 아, 깜짝이야. 아, 깜짝 놀랐어. 여기 있다, 아이템. 아이템 박스, 첫 번째 아이템 박스. 음악도 바뀌겠지? 특유의 음악? 그지? 이 음악. 못 가져가. 세이브하자. 아,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차를, 다음의 차를 언제 할지 솔직히 잘 모르겠네요. 왜냐면 지금 바람이 틱 타고 있는데 지금 계속 뻘짓하고 일도 바쁘고 진행을 조지지 못하고 있어요. 바람의 특수를 먼저 깨야 되는데 계속 뻘짓하고 있어가지고. 아,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